스케이트보드보다 길이가 긴 롱보드의 행렬이 도심을 질주했습니다. 휴일을 맞은 직장인들은 이 친환경 이동수단에 몸을 싣고 가을을 만끽했습니다.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쏟아집니다. 저마다 힘차게 보드를 굴러 도심을 질주합니다. 이들이 타고 있는 건 스케이트보드보다 길이가 긴 롱보드. 화창한 가을 햇살 아래 돌담길을 따라 보드 행렬이 이어집니다. 달리게 됨으로써 굉장히 스피디하고 또 자유롭고 그리고 신선하고. 이런 보드라는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만나고 소통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. 휴일을 맞아 보드 타기에 나선 이들은 직장인과 대학생 100여 명. 대학로에서 청계천까지 서울 도심 약 10km를 질주했습니다. 롱보드는 스케이트보드보다 속도가 빠르고 휴대도 간편해 유럽과 미국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. 그런 도로를 이용해서 어딘지 타고 돌아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보드에 몸을 실은 직장인들은 도심을 질주하며 가을을 만끽했습니다.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.